안녕하세요. 김 매니저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부동액 냉각수 편을 TMI로 해서 OX 퀴즈를 한번 풀어봤잖아요. 많은 분들이 좀 재밌게 봐주셔서 저희가 오늘은 엔진 오일을 가지고 OX 퀴즈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와 같이 문제를 풀어보고 또 설명까지 해주실 피드메이트의 테크니션 이진호 매니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재밌게 퀴즈도 풀고 또 엔진 오일에 대한 좀 설명도 많이 해주세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네.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퀴즈 풀기에 앞서서 엔진 오일이 어떤 기능을 하는 거죠?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윤활, 청정, 무식 방지작용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듣기만 해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엔진 오일에 대해서 한 번 더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맞았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합성유가 광유보다 좋다라고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합성유가 뭔지 광유가 뭔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광유는 네. 미네랄 오일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거는 원유를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거라 네. 약간의 부순물이 좀 포함이 있어요. 그럼 합성유는 어떤 거죠? 합성유는 필요한 물질들만 서로 모아가지고 오일을 만들어내는 거라 광유에 비해서는 부순물 함유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면은 아무래도 부순물 때문이라도 합성유가 훨씬 좋겠네요. 네, 그래서 네. 합성유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네. 3,000에서 5,000km 정도 더 주행을 할 수가 있죠. 그럼 뭐, 아니, 비싼 엔진 오일이 당연히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는데요. 네. 네, 일단은 차량에 맞는 엔진 오일을 주입하는 게 맞기 때문에 비싸다 그래서 그 차량이나 엔진에 맞지 않는 오일을 넣는다 그러면 큰 의미가 없죠. 그럼 뭐 이렇게 자동차별로 규격?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엔진 오일이 당연히 있고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맞춰서 그 인증을 받은 엔진 오일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죠. 그럼 보통 우리가 예를 들면 카 메이커에서 쓰는 엔진 오일 똑같은 브랜드를 넣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꼭 따라서 넣는 게 좋은 건가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규격을 맞춰서 다른 제품을 사용하셔도 규격이 이렇게 뭐 네. 글자로 나와 있는 건가요? 네, 글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만 잘 확인하면 되겠네요. 내 차의 규격이 뭔지. 네. 추가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엔진 오일이 중요한 이유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디젤 차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디젤 같은 경우에는 후처리 장치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후처리 장치의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규격에 맞는 엔진 오일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맞았어. 온도는 왠지 아닌 것 같아서 솔직히 찍었는데 그 앞에 의미하는 숫자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점도라 그래서요. 부었을 때 네. 얼마나 잘 저항 없이 흘러가는지를 숫자로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왜 숫자가 두 개죠? 앞에는 저온에서의 그 유동성을 의미하는 거고 뒤에는 고온에서의 유동성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유동성이 더 좋은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고온일 경우에 네. 숫자가 높을수록 더 높은 온도에서 그 유동성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그럴수록 또 낮은 온도에서는 흐름 저항이 좀 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그걸 구분을 할 수 있죠? 네. 엔진을 만들 때 네. 이제 랩에서 충분히 테스트를 하거든요. 네. 여러 가지 점도를 테스트를 해서 넣고 이 엔진에서 가장 적합한 오일이 무엇이냐 찾아가지고 네. 점도를 뭘 써야 된다고 다 규정을 하고 있어요. 또 맞췄어. 이거는 저도 알아요. 차마다 다를 것 같아. 맞습니다. 차마다 틀리고 국가마다 틀리고 네. 기후마다 틀립니다. 아, 국가나 기후마다 달라요? 그러면은 아프리카에서 모는 차랑 뭐 알래스카에서 모는 차랑 이게 서로 틀립니다. 그러면 더울 때 더 자주 갈아줘야 되나 아니면 덥다는 얘기는 네. 부하가 높은 지역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교환 주기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추운 지역도 마찬가지. 아, 그러니까 이게 극한 조건이 될수록 그렇죠. 좀 자주 갈아줘야 되는 네. 거구나. 잘 알고 계시네요. 아니 뭐 왠지 그럴 것 같아서. 그러면요, 매니저님. 네. 제 차의 교환 주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네.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네. 차량 구입하실 때 받으신 네. 오너스 매뉴얼을 보시는 거죠. 거기에 교체 권장 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서 교체를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면은 서비스 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되죠.